네, 일단은 캠퍼스를 좀 크게 만들게요. 크게 크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인쇄용으로도 쓰고 또는 뭐 블로그 홍보할 때도 쓰고 카페도 올리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저는 요거를 갖다가 뭐 명함에도 넣고 사이트 넣고 다 넣어요. 예, 왜냐면 저는 주로 카톡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 이제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24시까지 상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와.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직장인들 퇴근하고 상담하려고 하는데 다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예, 뭐 24시라고 해놓으니까 거의 뭐 예, 편하게. 예. 그래서 매출에도 약간은 24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또 토요일도 작업하거든요. 예, 혼자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요. 넓이는 800으로 좀 크게, 높이는 400, 예, 이렇게 세팅해 줄게요. 800에 400으로. 그 다음에 레이어 추가하고, 네, 레이어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원형 선택 도구로, 원툴로, 예, 원툴로 이렇게 타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타원을 하나 그리고 회색으로, 네, 회색으로 색깔을 이렇게 채워넣어 주세요. 컨트롤 D, 예, 선택 해제하고 블러 줄까요?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로 이렇게 뿌옇게 해주시고, 예전에 우리 비슷한 거 했었죠? 예, 뿌옇게 해주고 사각 선택 도구로 위에 부분을 이렇게 길게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잘라주게 되면은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적당한 높이를 만들어 주세요. 예, 복사됐죠? 근데 얘는 뒤집어 줘야겠죠? 예, 그래서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플립 버티컬, 요거는 위아래로 바꿔주는 거예요. 버티컬 요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좀 모아주는, 예,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요거 이제 카톡은 진한 갈색하고 노란색이 포인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라운드 사각형으로 옵션에서 픽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레디어스 값을 25 정도. 예, 그리고 색깔은 갈색으로, 예, 갈색으로.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예, 채워 넣어 줄게요. 라운드 사각형. 이제 그 다음에 사각 선택 도구로 앞에는 아이디 적을 거고, 아이디란 글자 뒤에다가 노란색 박스를 칠 거거든요. 예, 뒤에다가 사각형 박스로 이렇게, 예, 박스를 치고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를 세개다 누르고요. 레이어 추가한 거를 레이어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외곽에 있던 셀렉트가 모아지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예, 얘를 노란색을 선택해서 채워 넣어 주세요. 이렇게 컨트롤 D. 그러면은 한쪽은 갈색이 들어갔고 한쪽은 여기 노란색이 들어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검정색으로 해주시는데요.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체크, 그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체크를 하고, 한 3픽셀 정도로 OK 눌러서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도 주세요. 그 다음에 네이버 다시 들어가세요. 네, 네이버 가서. 네이버 메인으로 가서 카톡, 예, 카톡 검색해 볼게요. 카톡 이미지, 카톡 이미지라고, 예, 검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예, 통합 검색이 아니라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이미지 선택하면은, 아, 죄송. 카톡 이미지가 아니라 카카오톡을 해 볼게요. 카톡 이미지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나온다. 카카오톡, 카카, 예, 카카오톡, 예,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이미지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 예.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고요, 이런 이미지들, 예, 클릭해서 가시게 되면은, 예,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예, 이 로고들, 이 로고를 갖다가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복사, 예,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작업하는 곳으로 가서 컨트롤 V, 예,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세요. 예, 얘네들 복사해서 붙여넣기. 근데 노란색 박스가 있으면 안되겠죠? 매직봉으로, 예, 매직봉, 예, 포토샵 툴박스에서 매직봉 선택하시고, 그리고 톨러런스 값은 50 정도, 예, 50 정도 노란색을 선택하고 딜리트 이렇게, 예, 잘라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동 툴로 여기 적당하게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위치 잘 잡아서,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름대로. 예. 여기서 노란색이 좀 덜 빠진다 싶으면은 매직봉으로 톨러런스 값을 한 70 정도 더 올려서, 예, 다시 선택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예, 잘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으면은 100을 올릴까? 예, 100으로 올리고 딜리트 누르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더 잘 빠질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인터넷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예, 좀 화질이 좀 떨어지죠. 예. 요거 그 카카오톡 일러스트 파일도 있거든요. 예, 일러스트 파일이 있는데 그 일러스트 파일이 옛날에 로고 천하라든가 뭐 로고 세상 그런 데 가면은 일러스트 파일인데 제가 나중에 일러 파일을 올려 주도록 하고요. 인터넷에 갖고 오면은 좀 깔끔하지 못한 편은 좀 있죠. 그리고 여기 카톡 요 로고가, 예, 얘네들이 제작한 거기 때문에 폰트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만들 수도 있고, 예, 얘네들은 일러스트에서 여기 카톡 로고는 만들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라운드잖아요, 그죠? 그냥 라운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 그리기는 또 어렵진 않고. 예. 그 다음에, 예,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 다음 시간에 작업해 보도록 하는데요. 저장해 둘게요. 예, 시간 남으면 더 해보도록 하고, 얘를 파일에서 Save As로 카톡 이미지, 예, 카톡 이미지 만들기라고 PSD로 저장해 주세요. 예, PSD로 저장을 해 주시고, 예, 그래서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요. 예, 글자 쓰고, 그 다음에 고객센터 좀 작업하고 이메일 주소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더 꾸며서, 예, 우리 블로그, 예,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